오늘도 여러 가지 일정들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뉴욕 증시에는 주요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요. 간밤에는 로열더치셸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태풍 아이다의 영향 때문이었는데 오늘 밤에는 쉐브론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최근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희망한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관련해서 또 어떤 뉴스를 나오는지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미국에서는 대표적인 철강주 US 스틸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고 엑소모빌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실적에 따른 이 주가 방향 잘 체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한국에서는 오늘 코로나19 일상회복 2획 계획을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11월 1일부터 3단계에 걸쳐서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오늘 어떤 내용들 발표가 되는지 그리고 관련 종목들이 또 어떻게 움직이게 되는지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한국에서는 이 신규 상장되는 기업도 있습니다. GNBS 엔지니어링이 오늘 상장이 되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장비 전문 제조 업체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SK이노베이션, SKIET 그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현대위와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두산 중공업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는 가운데 자동차 부품주 관련주들 만도와 현대오토에버도 실적을 발표를 합니다. 현대 호텔신라, 안랩, 두산밥캐까지 실적을 발표를 하니까요. 오늘 실적들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세부사항은 또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체크하시면서 업황 부분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일정 알아봤습니다.